네, 여러분들 오늘은 대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사실 2019년 9월에 나왔어요. 작년 촛불집회 한창 벌어질 때. 작년 촛불집회 한창 벌어질 때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있죠? 윤석열이가 조국 장관을 칠 때. 작년 9월 대어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잠깐만요. 저기 계실장 핸드폰 똑바로 하세요. 지금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숨기기로 하고 난리야 또. 다시 할게요. 네, 대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어 프로젝트는 2019년 9월 윤석열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서울 촌놈 검사라는 별명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출세욕이 있다. 그 다음에 사명감도 굳건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에 어떤 욕심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대호 프로젝트는 윤석열 측근과 일부 언론, 언론에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측근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가 없어 보였거든요. 일단, 검찰 출신 중에 자유한국당 들어가 있던 애들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수많은 정치 검찰 중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거기에 많이 여러분들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직 검사들과의 어떤 프로젝트예요. 뭐 곽상도가 있었고 현재 뭐 친검찰주의자는 곽상도, 주광덕 뭐 수많은 검찰들이 이 윤석열 대호 프로젝트 뭐라는 얘기들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대호 프로젝트의 시작이 바로 조국 장관의 낙마였어요. 그렇죠? 조국 장관의 낙마가 사실상 윤석열이가 조국만 날리면 너는 이제 대권 행보로 갈수 있다. 그게 바로 대우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 언론과 검찰이 조국이라는 장관을 사실 가족 일가를 도륙을 했어요.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동에 수백만의 촛불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사람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 가정을 저렇게 검찰과 언론이 풍지박산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검찰이 과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면서 저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하면서 외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왜 그렇게 잔인하게 했냐? 검찰과 언론이 왜 잔인하게 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검찰도 사상 유례 없이 표창장 하나 갖고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기소조차, 그러니까 소환조차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소환조차 하지 않고 기소를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미 우리 민주정부에서 윤석열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자마자 사실 윤석열은 닷컴 프로젝트를 감행한 거죠. 왜 조국이 그렇게 잔인하게 했냐? 조국이 낙마를 하면 그 누구도, 그쵸?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저기, 짐 싸시고요. 짐 싸시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이고 법무부, 현직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저렇게 조지는데, 3선이고 4선이고 어떤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죠. 그럼 뭐야? 조국이 낙마하면, 그러니까 검찰의
그 시나리오는 뭐냐? 조국이 낙마하면 더 이상 검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야. 이해가 가요? 문재인의 최측근, 문재인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조국을 날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만 날리면 이제 더 이상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그 누구도 못 온다였어요. 왜 아무도 법무부 장관이 될 사, 싸워볼 생각을 누가 하겠어? 야 굳이 내가 뭐 국회의원 배지나 달고 있으면 피감기감 불러갖고 조지면 되는데 뭐하러 내가 야 조국 골라 우리 가족 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 야 우리 가족 중에는 혹시 뭐 병역 이상 있는 사람 없나? 너 혹시 표창장 이상한 거 받은 적 있니? 엄청난 그 부담감이거든요. 그때 나타난 게 추미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타난 게 추미애인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죠. 오선 정도 정치인 정도 되면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와 욕심에 본인의 갈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서 조국 장관보다 더 세게 밀어붙이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거는 그다음 제가 취재해 보면 청와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통제되지 않는 검찰은 자체로 큰 힘을 가지는 거죠. 한마디로 조국을 날리고 청와대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검찰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봐줄게. 사실상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나타난 게 추미애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청와대 민 여당의 힘을 약화시키고 모든 걸 게이트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묻혀있던 사건이죠. 소름 끼치는 거예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갑자기 터졌을까? 아니에요. 조국이 날아가고 총선을 이기고 라임 옵티머스 순서대로 다 까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였어요.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정권 게이트로 비화시키면 이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별반 다름이 없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갑자기 터진 사건 아니에요. 검찰이 치밀하게 준비했었고 게이트 사건으로 몰아가려 그랬었고 거기에 대통령이나 영부인, 친인척,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 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만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면요. 조국 장관 털듯이 먼지털이식 수사하면 그 중에서 한 명만 걸리면 게이트인 거야. 응. 라임 옵티머스였고 청와대 행정관 이름이 막 나왔었잖아. 한 명만 나와라. 그럼 청와대 게이트로 언론이 받아쓰고 검찰이 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고. 근데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빗나간 게 뭐예요? 난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한 게 이게 검찰의 시나리오였어요. 조국을 낙마시키고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검찰.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 내세울 사람이 없고 그러면 적당한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나갈 수 있는 뭐 학자나 이런 사람들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그냥 청와대가 검찰과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듣도 보지 못한 그냥 학자, 검찰, 법무부 장관의 스킵은 검찰이 봤을 때저 사람은 개혁을 해낼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끄떡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청와대에게 아 그래 우리한테 화해의 제스처야 그래 그러면 손잡아주고 조용히 적당히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추미애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꼬인 게 뭐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지난 가을에 서초동의 촛불은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할수 있는,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에 작년 서초동 촛불이나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가 없다 그러면요,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추미애를 탄생시켰고, 여러분들이 바로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서초동 촛불의 단합력이 결국은 심판 역할을 한 거예요. 부글부글 끓던 민주진영이 사실상 4.15 총선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진보진영의 민주시민들이 합쳐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그런 시나리오가 없었거든요. 조국을 이 정도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수백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면 진보 진영 안에서 선긋기가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조국을 깠는데 누가 함부로 조국 소리를 외쳐? 조국은 이미 조국 지방과 조국의 일관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는데 누가 과거 같으면 자기네들이 상상할 때야이 정도 까면 조국은 스스로가 자살할 거야. 걔네들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 공격하고 정경심 구속시키고 아들 딸 온갖 부모님 뭐 모든 가족을 다 괴롭히면 결국은 책임질 게 누구예요? 조국의 자살이었어요. 저라고 저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공소권 없음이었다. 검찰이 조국 수사를 저렇게 잔인하게 하고 언론이 저렇게 받아쓴 거는 조국이 너가 죽어야지 이 사건은 끝난다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조국이 죽어야지 이 사건은 끝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낸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조국 장관에게 살수 있는 희망의 끈을 준 거예요. 제가 조국 장관님을 취재해 보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서초동 방배동 집에서 검찰개혁 조국 수호가 귀에 들렸대요, 아파트까지.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정말 쓰러지고 싶을 때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라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고, 일주일마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는요, 조국 장관님이, 조국 교수님이 당했을 그 인간적 고뇌, 나 때문에 감옥에 있는 본인의 아내를 생각하면 내 자식이 괴로워하고, 어떻게 견뎠을까,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견디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힘이었고, 검찰과 적폐들의 대호 프로젝트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서초동에서는 수백만의 촛불이 드러나고, 12월까지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고,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더 정치력과 실력을 겸비한 이 통제되지 않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에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사실상 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인사권으로 날려버렸죠. 결국은 검찰은 저임망식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들, 즉,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얘네들은 지금 다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각종 게이트를 터뜨리고, 1년에 준비된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들을 터뜨리고, 그래서 김봉현 씨를 사전에, 조작을 했던 거고요. 그쵸? 지금 생각해봐요. 걔네들이 왜 그런 짓거리를 했겠어요? 다 사전에 김봉현 씨나 이런 사람들을 다 조작을 이용하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리면 게이트. 그래도 안 걸리면 김영란법 3만 5천 원 이상 10대 접대로 하고, 거기서 잡아들여갖고 그 사람을 또 자녀, 입시, 수사, 먼지털이식 하다 보면, 결국은 별건 수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친언론, 검찰의 친언론으로 등지어서 어떤 언론을 통해 우호 여론 형성해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라고 이 정권이 굉장히 비리와 게이트가 많은 정권이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윤석열 대호 프로젝트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겠죠. 왜? 자기네 정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곤욕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제가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 편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왜냐면 작년 인사청문회를 볼때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폭격을 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구야? 김진태, 그다음에 장제원이
계속 그때 장모 얘기를 걔네가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사실상 우리한테도 양날의 칼이었지만 국민의힘한테도 지금은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법무부 장관 조국을 날리고 법무부 장관 대충 학자나 이런 사람들 세워놓고 검찰이 사실상 권력을 자체적으로 통제받지 않고 그러면 이제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얘네가 일부러 패스트트랙을 수사 안 왔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를 제압할 수 있는 거는 선거법 수사인 거예요. 선거법 수사로 압박을 하고, 그 새누리당이나 이쪽은 야당은 패스트트랙 수사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는 엄청난 선거법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혼란해지죠. 선거가 끝났는데 여기저기서 검찰 고발 고소 들어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땡큐지요. 검찰이 그렇게 정치권을 졌다 폈다 할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국회가 국회의원을 고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자기네 손에 의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날릴 수도 있고 배지를 유지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 이후에 얘네들 대호 프로젝트는 선거법에 접수될 수많은 고소 사건들,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압박을 해서 입을 다물게 할수 있었고, 그러면 검찰의 칼춤이 시작되죠. 그러면 검찰이 정치권도 특히 국회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걸로? 엄청난 선거 사범들을 잡아들이고 엄청난 패스트트랙 사건들을 조지면서 정치 개혁을 검찰이 하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정의로운 검찰이 썩은 정치권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 같은 수사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론은 또 얼씨구 하면서 썩은 정치 개혁을 검찰이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뒷받침해 주겠죠. 그러면서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왜 유력한 국민의힘이나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들을 검찰이 손보면 그 사람들은 사실상 날아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권 후보가 없고 유력한 정치인들이 날아가면 어때요?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검찰이 여태까지 시도했던 일련의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이나 이 대호 프로젝트는 정계 개편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권 압박과 수사를 통해서 정계 개편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는 대호 프로젝트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에 힘입어 정계 개편을 추진하고 정치권 비리를 파헤치고 거기에 사실상 친박은 사실상 버려야 되죠. 그래서 비박계와 중도층 거기에 여권 이탈 세력 이게 대호 프로젝트예요. 사실상 친박은 망한 패족이 됐고 비박계의 제3지대 플러스 그 다음에 중도층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가끔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그쵸? 그런데 나름 이런 소신은 있는 사람 있어요. 뭐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나름 죄가 있으면 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죄를 만드는 게 검찰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윤석열이나 이런 검찰들이 어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면 정의로운 검찰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도층을 흡수하고 거기에 또 금태섭이나 사실상 뭐 민주당 안에서의 이탈 세력이 있겠죠. 그 이탈 세력을 흡수하는 게 대호 프로젝트의 큰 그림이었죠. 그럼 이 대호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자들은 누군가?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바로 조선일보의 방상훈,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홍석현. 이런 언론 사주들을, 윤석열이가 언론 사주를 왜 만났겠어요? 저녁 먹자고 만났겠습니까? 누군가가 설계자들이 이 대호 프로젝트의 가장 큰 힘은 언론과 검찰이 합작품입니다. 그렇죠? 언론, 검찰 합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국민의당이나 저쪽 적폐들의 검찰 출신의 그리고 사법부 출신의
검찰 그리고 판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주요 인물들 중에 이 설계자들의 인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서울대 동기 출신인 석동현, 남기춘 이두 명은 30년 지기 절친입니다. 막역한 사이입니다. 석동현, 남기춘. 이 남기춘이라는 사람은 법률사무소 단박의 변호사고요. 이 남기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징계 처분 시 특별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 2013년에 징계 처분을 받을 때 변호인을 해줬던 사람이 남기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대호. 큰 호랑이를 키운다라는 뜻의 이 법무법인 대호의 석동현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바로 대호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휴대폰 그 한동훈 방지법 있죠? 한동훈 방지법 무슨 변호사 협회에서 추미애 장관 욕해 뭐 비판했다 그런 얘기들 나왔죠? 이 석동현이가 누구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해요. 한변. 한변이 추미애 장관에게 이거는 뭐 인권이 뭐 역행하는 어떤 법이다라고 막 비판했죠.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변 공동대표가 바로 석동현이에요. 그 단체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한변은 추미애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단체예요. 이 석동현이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변이 추미애를 직권남용 고발, 휴대폰 강제 해제법 법치 파괴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2022년 11월 16일 불과 3일 전에 이 한변이 바로 석동현이가 공동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현재 대호 프로젝트는 가동 중에 있다. 10월 국정감사 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라고 발언. 사실상 대권행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후뭘 하겠냐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10중 8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저는 뭐 퇴임 후에 뭐 생각한 적이 없다. 현 검찰총장의 직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게 거의 사실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공직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저는 현재의 제 소임을 다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례적으로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건 사실상 대권행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호 프로젝트가 바로 ING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윤석열 나오면 윤나땡 하면서 뭐 사실상 뭐 격하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건 아직 진행형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상 월성 1호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고발이 일어나자마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했죠. 제가 왜 이거 굉장히 그때 제가 엄청나게 이거 심각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는 정책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건데 이게 바로 윤석열이가 바로 그 추미애 장관의 뭐죠?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다음에 대전지검에서 검사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1월 16일 날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다시 재수사 지시를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 관계자들의 형사 법 위반이 있는지 물어본다. 제가 큰일 날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공약과 대통령의 정책을 검찰이 사법부의 잣대를 들이대서 들여본다? 그런데 지금 조용하죠. 왜 조용할까요? 항명이 아니라 이 사건을 검찰이 건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초기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 월성 원전의 한수원이나 산자위를 벌써 압수수색을 몇 번을 했죠. 압수수색을 몇 번을 했는데 언론에 흘리지 않아요. 압수수색 빈손으로 올 리가 없습니다. 월성 원전
그리고 산자부, 그 다음에 한수원 압수수색했다는 대대적인 기사는 막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나갔는데, 그 이후에 보도가 없죠. 그건 뭐예요? 맘만 먹으면 뭔가를 갖고 수사 확대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수사는 확대할 수 있다. 또다시 캐비넷에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건수를 넣어놓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석동현이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임명을 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석동현이를 국민의힘은 석동현이의 발언을 보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석동현이를 공수처장 후보로 저기 추천한 게 야당 공수처 위원이 바로 임정혁 변호사예요.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 임정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검찰 출신이에요. 임정혁 변호사가 석동현을 추천을 해요. 임정현이 석동현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왜 대호 프로젝트가 얘네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충청권 대망론이에요. 바로 윤석열이가 충청권의 고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정혁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고 야당 공수처위원인데 윤석열과 30년 지기 막역한 석동현이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을 했다. 얘네들이 결국은 이 공수처를 뭐냐? 제2의 특수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결국은 쟤네들은 언젠가는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주지 않고 공수처 출범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석동현이건 누구든 먼저 공수처장 후보를 만들어서 출범을 시킨다는 가정의 시나리오라면 석동현이를 이용해서 제2의 공수처가 특수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호 프로젝트는 전관 출신의 변호사, 전관 출신의 검사, 전관 출신의 사법부에 있던 판사들, 그리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조중동과 이 언론사 사주들, 그리고 충청권 대망론에 불을 비추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갑자기 라임 사건이 터지고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철저하게 시간 타임라인에 의해서 얘네들은 이 사건을 준비를 했고 그 와중에 엄청난 본인들이 생각지 않았던 서초동 촛불이 일어났고 4.15 총선에서는 자기네들이 150석 이상의 대승을 거둘 줄 알았지만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계획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다 여러분들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대여 프로젝트는 여기까지만 해드리고